네, 이번에 함께 풀어볼 문제는요. 우리 2005학년도 9월 모평 나영 19번 문항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함수 fx에 대해서 fx는 4를 만족하는 모든 실수 x값의 곱을 구해봐라 라는 문제입니다. 방정식이 지금 fx는 4를 만족하는 x를 구하는 상황인데요. 근데 이때 우리가 지금 좀 조심해줘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 x값의 범위에 따라서 함수 fx가 달라집니다. 그쵸? x가 0과 1 사이였을 땐 로그 2분의 1의 x라는 함수가 될 거고 1보다 크거나 같았을 땐 로그 4의 x라는 함수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는 x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돼야 된다? 네, 경우를 나눠서 생각을 해줘야겠죠. 요 아이디어가 지금 생각이 안 떠올라서 친구들이 많이 틀렸을 것 같아요.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 x의 범위가 0과 1 사이였을 때, 자, 두 번째는 x가 1보다 컸었을 때, 크거나 같았을 때 경우 따로따로 나눠서 생각을 해주자. 자, 0과 1 사이였을 때는 우리가 어떤 함수를 택해줘야 돼요? 그때는 로그 2분의 1의 x가 되겠죠. 그쵸? 그러면 자, 로그 2분의 1의 x, 그 fx 값이 지금 뭐를 만족하는? 4를 만족하는 x 값을 찾자라는 거예요. 아하, 그러면 이때 x 값은 2분의 1의 얼마가 되는 거니까 2분의 1의 4제곱, 즉 16분의 1이 돼야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그 범위에 있는지도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괜찮죠? 네, 16분의 1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번에 x가 1보다 크거나 같았을 때는요. 우리가 어떤 함수를 택해줘야 돼? 이때는 로그 4의 x 함수를 택해주셔야겠죠. 그쵸? 그러면 이때는 로그 4의 x, 얘가 지금 뭐가 되면 되겠구나. 얘가 지금 4가 되면 되겠구나. 그쵸? 그래서 x값은 4의 몇 제곱? 4의 4제곱이 되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4의 4제곱은 어떻게 돼요? 얘는 4의 제곱 곱하기 4의 제곱이 되겠죠? 그쵸?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마찬가지로 1보다 큰 범위에도 해당이 되니까 원하는 x값이 됩니다. 자, 쌤이 지금 이렇게 왜 분리를 시켜놨냐면 어차피 실수 x의 곱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얘네 지금 곱해주시면 얘는 4의 제곱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 지금 16 약분돼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16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